안녕하십니까. 저는 식당 봉사부 산불 설거지로 섬기고 있는 이영철 집사입니다. 식당 봉사부는 크게 배식팀, 정리정돈팀, 설거지 2부, 3부로 봉사하는 부서입니다. 식당 봉사는 우리 대형교회에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처음 오시는 VIP분들께 정성스럽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배식 준비부터 마지막 뒷정리까지 한끼 식사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든든하게 드실 수 있도록 식당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제가 산부 설거지 봉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주일 설교 때문입니다. 22년 7월 31일 식당 봉사부 담당이신 목사님의 주일 산부 설교 중에 봉사자에 관해 특히 설거지할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가 안 되면 그릇이 안 나오고 그릇이 안 나오면 뒷사람들은 밥을 못 먹습니다. 주일날 밥 먹기 위해서 산부 예배 나왔는데 밥못 먹고 돌아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한두 분에게 마음의 감동을 강하게 주시는데 물리치지 마시고 오늘 산부 예배 마치시고 바로 내려가셔서 산부 식당 설거지팀으로 자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내려갔을까요? 아니죠. 한 달을 버텼습니다. 근데 한 주를 지날 때마다 주부의 봉사자 모집 인원이 7명, 6명, 3명으로 자꾸 줄어드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 다행이다라고 느껴야 하는데, 아, 내가 설거지할 자리가 없어지는구나라는 절박감이 막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한달뒤 9월 4일 산부예배 후에 설거지 봉사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뵙는 집사님들께서 왜 이제 왔냐는 환대를 해주시면서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설거지 봉사에 중독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안팎의 난관도 있었습니다. 집에 계시는 그분께서 아니, 집에 설거지도 잘안 하는 사람이 무슨 그 엄청난 양의 교회 식당 설거지를 어찌 감당하려고 집 설거지나 잘할 것이지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제 혼자 찔려서 그랬던 거죠, 이제. 사실 묵묵히 응원해 줬습니다. 늘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 설교를 하시면서 강조하시는 말씀 중에 감사를 꼭 표현하면서 삽시다. 입술로, 찬양으로, 기도로, 행동으로 등등 중에서 설거지 봉사는 바로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뿌듯한 봉사의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온수스팀 속에서 땀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집 나갔던 그릇과 수저들이 봉사자분들의 정성스런 손길을 거쳐 식기 세척기를 지나 식기 건조기로 돌아와 제자리를 찾을 때 느껴지는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 정리한 후에 함께 모여서 간식을 먹으며 서로 덕담과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아, 이곳 설거지 봉사 산부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천국이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움직임이 좀 둔한 편이고 어렵게 한 곳에 적응을 하면 쉽게 다른 곳으로 못 가는 스타일입니다. 앞으로도 주신 건강한 육체에 감사하며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행동으로 감사 표현하는 설거지 봉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기억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신앙의 방황은 대형교회를 만나면 해결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봉사의 방황은 식당 봉사부, 특히 설거지 3부로 만나면 오시면 됩니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며 저의 부족한 간증을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